함안군에서 진행되는 골재 채취 사업이 승인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보도를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렇게 절차를 따르지 않고 업체가 2억 원 넘게 받아가는 등 관리 감독의 허점이 드러났지만 처분을 받은 담당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함안과 의령군 사이를 흐르는 남강. 한가운데 모래섬의 골재 채취 사업 현장에서 덤프트럭 없이 준설선이 직접 움직입니다. 어떤 날은 모래섬 오른쪽에, 다른 날은 반대쪽에서 작업했습니다. 멸종위기 1급인 흰수마자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에선 준설선을 모래섬에 고정하고 트럭으로 모래를 준설선에 실어날라 파이프라인으로 모래를 보내도록 돼 있지만 딴판으로 진행한 겁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함안지방공사는 뒤늦게 설계 변경을 요청했고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한 함안군과 이 과정을 협의한 낙동강유역 환경청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점검 결과 준설선이 이동한 게 맞고 덤프트럭 투입도 안 된 게 맞지만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근거로 준설선 고정이 한자리가 아니라 사업지구 안에 위치한다라는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해명했는데 당시 회의록 등 뒷받침할 자료는 없었습니다. 그 협의 참여한 사람 중에서는 누구누구가 남아있을까요? 솔직히 그게 이런 선이거든요. 정확한 기억이 솔직히 좀 안 난다. 또 환경영향평가와 다르게 공사업체가 덤프트럭을 투입하지 않고도 트럭 사용료로 2억 원 넘는 공사비를 챙겼지만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업에 적용되는 두 개 법 모두 공법을 바꿔도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처분 규정이라든지 뭐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게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요. 정책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 감독을 하는 함안군은 추가 공사비를 덜 주면 그만이라는 입장입니다. 진행률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걸로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40% 정도 진행이 되었고 공법 변경, 계약 변경을 하고 정산을 하게 되면 과지급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덤프운반 비용이 회수되는 것과 같은. 한편 함안지방공사는 함안군이 100% 출자한 기관으로 함안군의 감사만을 받고 있는데 이번 사업에 대한 허가자와 피허가자는 모두 함안군수입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